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표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기본주택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는데 여야 정치권에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중산층이 평생 살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인 경기도형 기본주택. 다양한 넓이와 역세권 위치 등 기존 임대주택의 선입견을 180도 바꾼 이재명 지사의 핵심 부동산 정책입니다. 문제는 공급량입니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내 주택의 50% 이상 계획하고 있지만 수요를 채우기엔 역부족. 이 지사는 SNS에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평생주택과 같은 모델인 만큼 정부가 확대에 앞장서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부동산 규제책으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거래 허가제는 수도권 확대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실거주용 주택은 값싸고 질 좋게 공급하고 비거주 주택은 높은 세금과 금융 혜택 박탈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하면 부동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 지사는 정치권과도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습니다. 지난 2일 경기도 여야 국회의원들에 이어 6일에는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역발전이나 국가발전의 문제는 사실 정파와 관계없이 모두가 지향해야 될 최고의 가치이고 국민의힘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과 기본소득 토지세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국민의힘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의 핵심 정책들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 확산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